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MBS 뉴스입니다.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이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본관중회의실에서 김병원 회장과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자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 기자재 공동구매와 시공업체 선정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창업교육,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한편 김병원 회장은 농협이 발전 자재 공동구매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협 상호금융과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손해보험이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농협 상호금융이 지난 22일 크리스마스 겸 연말을 맞아 서울 중구의 아동복지시설 남산원을 찾았는데요. 이날 일일 산타가 된 임직원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1일에는 NH농협금융지주도 서울지방보훈청 관할 보훈가족 44가구에 연탄과 위문품을 전달했는데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연희동 언덕길에 거주하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에게는 김용환 NH금융지주 회장과 임직원이 직접 나서 연탄과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서울지방보훈청 분들이랑 농협 직원분들이랑 연탄 나르기 했는데 추운 겨울 이웃분들이 좀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 이윤배 대표이사와 헤아림 봉사단이 함께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아 발달 장애 아동들과 1대1 짝을 이뤄 카드 작성과 선물 포장을 함께하고 서대문군의 100가구에 선물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고 오늘 활동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NH농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2016년 CCM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얼마나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농협은행은 지난 20일 소비자 패널을 통한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수준 개선 등 고객에 대한 배려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은행권 최초로 CCM 인증을 획득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최근에 금감원에서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아주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고요. 또 대포통장에서도 주요 은행 중 최저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우리 농협은행의 조그마한 노력들이 모두 모여서 이 CCM 은행권 최초 획득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에 농협은행은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개별 소비자 피해 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우수기업 포상과 인증 마크를 대내외 홍보물과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NH농협은행은 스마트 리더 우수 활동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스마트 리더 우수 활동자 1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리더 우수 활동자 격려와 의견 수렴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NH농협은행 스마트 리더란 스마트 금융을 이끌어갈 리더로서 영업점과 본부 간 상시 소통 채널이자 아이디어 제시 등을 수행하는 e금융 현장 전문가인데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오런뱅크 이용 후기 및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 밴드를 통한 최신 정보 공유 등 스마트 리더들의 2016년 주요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